12월이 곧 다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결실을 맺는 달이기도 하고 또 아쉽고 보내기는 아쉽고 하지만은 네, 우리가 12월을 맞아서 남은 기간에도 좀 더 성실하게 살면서 또 신앙인답게 살면서 결실을 좋은 결실을 맺는 12월이 되고자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이제 이 달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루터가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숲속을 산책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는 그 전나무 숲을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덮여서 달빛을 받아서 아주 그 아름답게 빛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갑고 무거운 눈에 눌려있는 그 전나무 어둠 속에 그리고 외로이 서 있는 이 전나무가 그렇게 빛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달빛을 받을 때 광채가 났고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우리도 전나무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을 때 비로소 해결이 온다는 그 감격을 다시 체험하고 이 진리를 가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실물 교재로 전나무를 잘라서 베어 자기 방에다 들여놓고 그 가지에 촛불을 이렇게 달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 추리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정말 비참한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 마구간에 짐승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예화집에서 보니까 정말 은혜스럽고 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요한 밤에 잠든 아기를 보면서 짐승들이 속삭였습니다. 처음에 새끼 양이 아기 예수님이 입은 옷은 우리의 양털로 만든 거야 하고 새끼 양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대가 내 밥그릇이란 건 모두 알겠지? 하고 엄마 말이 말을 했습니다. 또 그뿐인가 우리가 먹을 풀을 요로 드렸지 이렇게 곁들여 박자를 맞춘 것은 아빠 말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엄마를 여기까지 모시고 왔어 하고 말한 것은 나사렛에서 온 시골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물을 싣고 온 것은 나야 하고 자랑스럽게 말한 그는 바로 지친 몸을 일으키는 낙타였습니다. 꾸룩꾸룩 꾸룩꾸룩 나는 아기 예수님께 자장가를 불러드렸어. 비둘기의 낮은 울음소리는 그 밤을 더 아늑하게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예쁜 숨소리를 들으면서 짐승들은 이렇게 모두 기뻐했습니다. 베들레헴 하늘의 아기 별들은 총총 모여서 짐승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바쁜 사람들이 장사꾼들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단체 파티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범죄의 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도 바로 이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벌고 파티를 열며 카드나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정이 메마른 사회에서 인정을 나누는 일은 크리스마스가 가져다 준 아름다운 풍습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그 이상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들은 누구나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나사렛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전무후무한 유일의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만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은 지금도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죄와 평강을 모르는 채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영생의 길이 마련되었으며 하나님과의 화해와 접근의 가능성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이 죄악 세상에 탄생하신 날이 곧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시자마자 마구간에서 떨어야 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했으며 목수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땀을 흘려야만 했고 유혹과 오해와 중상모략과 욕설과 배신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 형틀까지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마우신 사랑의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류가 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을 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제로 말미암아 다시 인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계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친히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평화를 인류에게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동방의 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했으며 목자들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인하여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천사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여 주셨습니까? 밤에 들에서 자기 양을 지키던 가난한 목자들에게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즉시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는 또한 가장 불우하고 불쌍한 사람들, 자유도 없고 이름도 없는 목자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축복으로 주신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화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 위의 인생들은 기쁨 대신에 근심과 걱정과 슬픔의 탄식 속에서 살고 있고 평화 대신에 질투와 시기와 분쟁의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은 이와 같이 불우한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기쁨과 평화를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바로 믿고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인생의 참 행복인 기쁨과 평화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성탄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서기관들은 대답했습니다. 미가 선지가 말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베들레헴인 것도 알았기에 헤롯 왕과 박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을 따라서 함께 경배하러 가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말로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고 가르쳐 주기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떠들기만 하면서 지키는 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 하나를 보고 찾아와 유대인의 왕이 분명히 탄생했다고 말하자 온 성안에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들 어디서 났대 하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에 썼지 하면서 요란하게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소동을 하면서도 진실로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조용하게 경배하는 자는 지극히 적다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떠들면서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촌 다윗의 동네 사람들처럼 올인정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자손들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했고 몰인정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정했습니다. 여보시오, 하룻밤만 방 좀 빌립시다. 제처가 해산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 여행에 지쳤습니다고 간청을 했지만 여관 주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집은 초만입니다. 그리고 빈방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예약이 됐기 때문에 당신한테 줄 수가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또 다른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방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여관 주인은 요셉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우리는 고급 여관입니다. 당신네 같이 가난한 부부는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저 아래 가난한 동네 여인 숙에나 가보십시오 하고 문전박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자기 땅에 오셨건만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한수 없이 어떤 사람의 마구간을 빌려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집집마다 노름이라고 써 붙여놨으니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몰인정한 베들렘 촌 사람들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베들렘의 촌민들 같이 몰인정하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누구처럼 이 성탄절을 지켜야 합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럼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늘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자 생각하기를 저 별은 분명히 발람 선지자가 말한 별이구나. 야곱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는 별 하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면서 성경에 입각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령한 눈이 밝아서 별을 보고 성경의 예언한 별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늘 성경을 상고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별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축하했습니다. 먼 동방에서부터 별의 인도를 받고 찾아오다가 예루살렘에서 잠시 잊어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다시 별이 문득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놓치지 않고 별을 잘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차나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대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자면 물 없는 고통도 겪어야 했을 것이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자면 짐승의 위협과 도적의 위험도 감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별을 내가 따라가서 분명히 이 세상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정성껏 경배하지 않은 그 일념으로 끝까지 별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보통 경배가 아니고 무릎을 꿇는 겸손한
경배였습니다. 이는 백성이 임금에게 드리는 최고의 경배를 의미하기도 하며 우주의 대왕께 드리는 경배로서 신앙의 경배이며 겸손한 경배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축하했습니다. 성경에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이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으므로 동방박사들은 세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택하여 고국으로 갔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별을 따라서 멀리서 왔고 드디어 만났으며 경배도 드렸고 예물도 바침으로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일도 다 끝났으니 며칠 쉬었다 관광도 좀 하고 갔을지 모르나 그들은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너는 다른 길로 돌아가거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헤롯과의 약속도 어긴 채 순교의 각오로 다른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혹 헤롯의 군사들을 만난다면 죽을 것을 뻔히 알았지만 그래도 아기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축하의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고 하신 그 천사의 말씀처럼 과연 크리스마스는 근심과 공포에 쌓여있는 인류에게 큰 기쁨을 축복의 선물로 안겨주신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충만히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고난과 박해와 굶주림이 따랐으나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셨던 거로 도리어 불우한 인생들에게 각각 기쁨을 나누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기쁨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 마음이 평화롭고 즐거우며 입에서는 늘 찬송이 울려나오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신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으로 강림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민 생활에서 심신이 필요하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기쁨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에 천군천사는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도 샬롬이란 인사를 나누며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며 오늘날에도 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구나 협정 등은 반드시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죄사함을 깨끗이 받으며 그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고 완전히 그러한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한 성도는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별이 있고 땅 위에는 꽃이 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는 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괴테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괴테의 말처럼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고 사랑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신사에게 거지가 동냥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이 신사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미안한 마음으로 그
거지한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내게 가진 돈이 하나도 없군요 하면서 그 거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거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돈을 받은 것보다 더 흡족합니다. 이렇게 거칠고 더러운 손을 그렇게 깨끗하고 따스한 손으로 잡아주신 이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해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또한 성탄절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복된 선물을 충만히 받아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